이미지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그림이 있죠. 이것이 이제 아이콘이잖아요.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어딘가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하이퍼링크를 주로 걸고 이렇게 하죠. 네, 그런 방식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두 개의 스프라이트가 보이죠. 근데 하나 위에 있는 것은 홈,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넥스트 버튼에서 이렇게 ID, 홈, 다음에 소스는 이미지 소스입니다. 그죠? IMG, 트랜스, GIF 돼 있고, 다음에 BRBR 두 칸을 띄운 다음에 다시 또 다른 Next ID를 주고 있죠. 현재 링크는 걸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두 개의 이미지가 같은 이미지라는 거죠. 그죠? 둘 다 이름이 같잖아요. 홈도 그렇고 넥스트도 그렇고 같은 이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이미지인데 보면은 이미지가 같잖아요. 이미지가 같은 이미지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이미지가 표시되느냐는 거죠. 그 사실 그 일종의 요령인데 뭐 이런 요령이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있을지 싶긴 합니다만은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거는 폭 46픽셀 그리고 밑에 건 43픽셀 높이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그죠? 위에 게 조금 픽셀 수가 많죠. 이걸 예를 들어서 146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43픽셀 해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두 개가 같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같은 이미지인데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URL에서 하나는 0하고 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되어있죠? 얘는 -91 되어있잖아요. -91픽셀에서 시작을 하라고 되어있죠. 이렇게 되면 둘 다 완전히 같은 이미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같은 이미지를 0, 0하고 -91픽셀, 0 해서 너비를 43픽셀만 주니까 그림에서 시작하는 지점이 앞에 91픽셀을 날려버리고 그죠? 앞에 91픽셀을 날려버리고 92, 두 번째 픽셀부터 43픽셀을 표시를 하는 것이 요겁니다. 그죠? 요건 어떻게 되죠? 얘는 날리는 것 없이 46픽셀을 표시한 것이 요거란 말이죠. 이건 한 하나의 테크닉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도 씁니다. 이것도 볼까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페이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보면은 클릭하면은 어떤 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있죠. 링크를 걸어둔 건데 그렇게 하는 방식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것이 홈이고 다음에 두 번째 게 프리비어스 요거죠. 다음에 세 번째 게 넥스트 요겁니다. 근데 우리가 네비리스트라고 하는 ID를 지정하고 네비리스트의 li 클래스 그리고 네비리스트의 클래스가 엘리먼트죠. 그리고 li 엘리먼트, a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네비리스트는 포지션 렐러티브고 그다음에 li는 앱솔루트고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 다니더라도 따라다니죠. 화면에서 그죠? 렐러티브하니까. 그리고 li는 붙어 있으니까 앱솔루트, 렐러티브, 앱솔루트. 항상 부모 엘리먼트가 렐러티브, 자식 엘리먼트가 앱솔루트. 이렇게 서로 쌍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스타일 난이고 마진 제로 제로 탑에다 붙여놓은 거 있죠. 꼭대기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 바텀이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거 보면 네벨리스트 돼 있죠. 요게 요겁니다. 요 부분에 적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li, li 세 개가 있죠. home, previous, next, id입니다. 그죠? 그것이 요 li 적용되는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li 속에 anchor가 들어 있죠. 앵커에 적용되는 것이 여기입니다. 둘 다 li와 앵커에 둘 다 적용되고 있죠. 헤이트가 44픽셀 디스플레이 블락이니까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 둘 세 개가 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세 개의 이미지가 같은 이미지라는 겁니다. 셋 다 같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폭 46픽셀 두 번째 건 43 첫 번째 건 폭을 조금 길게 잡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걸 약간 작게 잡아뒀죠. 그죠? 그런데 시작 되는 지점이 제로. 얘는 제로 시작을 했고 얘는 앞에 47픽셀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진행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건 앞에 91픽셀을 날리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사실은 같은 그림인데 같은 그림을 그림이 표시되는 시작 지점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부분만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이 그림들 각각을 어떻게 되나요? 앵커를 다 따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홈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previous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next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id next를 여기다 각각에 이렇게 css를 주문받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클릭하면은 세 개의 그림이 지금 겹쳐져 있는 겁니다. 세 개의 그림인데 그 세 개의 그림은 다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같은 그림 세 개가 이렇게 일부분만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다 앵커를 걸어서 원하는 지금 CSS로 넘어왔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은 뭐 마찬가지 CSS군요. 다 똑같은 곳으로 링크를 걸어뒀네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요 버튼이 없다. 다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는 해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래서 빈 공간. 그림만을 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둔 겁니다.